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죠.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제가 받은 지 한 4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여름 수련회 때 중고등학생 데리고 여름 교회 수양관에 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첫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좀 쉬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한 4명 정도 상담할 일이 있다고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남자 3명하고 여자 3명인데 걔들 이름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자애들은 홍정욱이, 김태근이, 정순규, 또 인치영이라는 여자애하고 이렇게 저끼리 저를 찾아오기 전에 밖에서 아마 토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 세 명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 여자애 인치영이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저끼리 이야기하다가 저인데 상담하러 찾아온 것 같아요. 상담하고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저끼리 소근소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왔느냐?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그래요. 남학생들이, 전도사님, 저희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열심히 해보고 기도회도 참석 열심히 하고 설교 시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뭐 가르치는 시간 이런저런 액티비티 활동에 열심히 참석해서 그때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 못 만나면은 저희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교회 이제 안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들 그럼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은 믿겠냐? 그러니까 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보여줘야지, 하나님 보여주고 말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말이야 하다못해 동물원에 가서 사자나 호랑이를 보려고 해도 너희들 노력이 필요하지 않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은 노력이 필요해. 에레미야 29장의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준다, 만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노력을 좀 해야 돼. 너희들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10장씩 읽고, 그래서 3개월만 해보자, 3개월 동안도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라고 생각하면은 너희들 교회 이제 안 다녀도 돼.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교회 다닐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이야기했죠. 너희들 내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있는 것을 믿느냐?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생각이 있고 정신이 있고 마음이 다 누구에게나 다 있으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정신과 생각과 마음이 너희들 눈에 보이니? 안 보이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꼭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고, 이런 이분법적으로 모든 것을 대하면은 너희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집중해서 상담하면서 내 생각을 집중하고 내 마음을 집중하고 내 정신을 집중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데도 안 보이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머리가 도대체 몇 평이나 되지? 한 평도 안 되지. 한 평도 안 되는 머리를 가지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계신다, 안 계신다,
너희들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안 존재하지 않으시고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다수결을 결의를 해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럼 내가 또 하나 내가 물어볼게. 너희들에게, 너희들 대기권 대기층이 있는 거는 알지?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 오존층이 있는 건 너희들이 확실히 알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과학 시간에 배워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 오존층을 볼 수 있니? 지금 있는 하늘을 쳐다봐봐. 오존층이 보이는가? 오존층이 보이지 않아. 그래도 오존층이 보이지 않아도 분명하게 오존층이 존재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과학 시간에 너희들이 배워서 알지? 배워서 한다. 이 현대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울 때는 절대 진리처럼 가르치지만은 후에 다른 사람이 그 반대의 논리로 반대의 실험으로 해서 전개하면 그 전에 거는 엉터리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야. 영원 불변의 진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한국에 있는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전화로 통화를 하는데 그 친구와 같이 역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논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그 친구 보고 그랬죠. 네가 미국에 존재하고 있는 거 확실히 믿지? 그래,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내가 지금 전화 통화하고 목소리와 음성이 들리니까 네가 확실히 내가 나라는 걸 믿지 않느냐?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눈에 보이지 않지 않느냐? 내가 안 보이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미국에 있다는 걸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음성과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리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가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친구가 나를 1%도 0.001%도 의심하지 않고 오정길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0.001%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내가 누구다라는 거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내 수련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보고 그랬어요. 자, 내가 이렇게 설명하고 해도 너희들이 의심할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씩, 하루에 성경 10장씩 건성건성으로 읽지 마. 내가 때우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자, 이제 열심히 하러 가자. 이제 가서 우리 자고 내일 새벽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노력하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특히 유물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죠. 신 자체를 부정하니까요.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정신세계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생각은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믿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 어디 계신지 모른다는 거, 어떻게 찾을지 모른다는 거, 그보다 바보들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설교를 듣거나 그런 사람들은 내가 바보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한 명도 찾아온 학생이 없고 한 명도 교회를 떠난 학생이 없어요. 그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한 학생이냐 하면요, 서울대 갔죠, 이대 갔죠, 외대 갔죠. 한 명은 또 신학을 공부해서 선교사로 지금 아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창조 전에 계신 분입니다.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 전에 계신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르시되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너희들에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신자들은 다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십계명라는 영화는 믿지 않는 분들도 거의 다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모세에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보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NIV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학문으로 뭐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이 창세기 1장 1절 이것만 믿어지면은 뭐 성경의 everything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못 믿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진화론자는 다윈의 후손들 추종자들 진화론자들에게는요 믿음이 수십 수백 개가 필요합니다. 아베마이어스 이 발음이 참 잘 안 되는데 아메바에서 다른 종으로 거치고 또 다른 종으로 거치고 다른 종으로 거쳐서 그것이 종에서 종으로 변종할 때마다 하나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은 말하고 당나귀에서 태어난 게 노세잖아요. 노세는 종족 번식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종에서 종으로 번식하면은 종족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원숭이하고 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자들은 종에서 또 종으로 또 종으로 사람들이까지 되기까지는 수백 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믿음만 필요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만 믿으면은 그 외에 홍해가 갈라졌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각종 병자를 고치고 이적과 기사 쉽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믿고 자꾸 의심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문장만 해결되면은 계시록 22장까지 완전히 다 해결되는 것을요. 그런데 이 신학자라든지 뭐 이 전문가들이 자꾸 희한하게 꼬아요. 꼬아. 심플하게. 믿음은 단순합니다. 우리 애들이 내가 자기 아빠라는 걸 믿는 것처럼 단순해요. 애들이 저보고 우리 아빠 맞아? 한 번도 의심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걔들이 태어날 때 나를 봤나요? 인식하나요? 못하잖아요. 그러지만은 아버지라는 거는 100% 믿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적나라하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심플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전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아담하우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많은 것을 주셨어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에 있는
작은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그리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후손이 잘 되고 이것은 보너스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본봉은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이런 걸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후손들이 잘 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형통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정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분명히 창세 전에 계셨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류 구원을 완성한 하나님입니다. 이건 창조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믿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한번 확실히 믿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이 두 가지 믿음만 확실하면은 어디를 가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래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종말이 언제 온다 뭐 재림이 언제다 그걸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묵묵히 신앙생활 잘하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갓난애기가 태어났을 때에 갓난애기가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살까 이 걱정 안 하잖아요. 그냥 우유를 주면 우유를 먹고 그럼 기저귀 갈아주고 이런 거 다 알아서 부모가 다 해주시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이 부부가 쿵짝이 맞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그걸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타 종교처럼 뭐 고행을 하고 한 발자국 뛰고 또 무릎 꿇고 빌고 배로 걸어가고 이런 게 없어도 돼요. 고행이라는 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너무 쉬우니까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기독교 신앙은 쉬워요.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쉬워요. 우리가 자식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 자식을 찾아가면은 그 자식의 어떤 문제든지 그 자녀들의 어떤 문제들인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쉽게. 나는 이 아버지가 들어줄까 말까. 우리 어릴 때 그런 적이 많잖아요. 내가 아버지인데 전과를 하나 살려고 하면 이 전과를 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걱정하고 이렇게 가지만은 아버지인데 이야기하면은 아버지가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겠다는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주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하나님,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구원은 공짜요.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후손이 잘 되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고 살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보십시오.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자가 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그릇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 자손들에게도 복을 받고, 그 모든 축복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치러 왔다가 일곱 길로 혼비백산에서 도망간다. 그건 보너스입니다. 본봉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민 와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성하게 잘 사는지, 미국 인구의 2%가 채 안 되는데 미국의 최고 명문 노스쿨들, 최고 명문 의대생들 거의 한 30%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애가 하버드 로스쿨 들어갈 때 캐나다 전체 국가에서 한 명 들어갔어요. 켄터키 주 전체에서 한 명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0%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난다고 봐야죠.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요, 뭐 하버드 교수, 뭐 유펜 교수, 어느 교수, 어느 로펌의 파트너 수두룩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 사람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걸어가죠. 걸어갔다 걸어옵니다. 이 스위치가 내려가면은 스위치 안 올립니다. 그래서 아마 안식일 되기 전에 금요일날 오후에 이 스위치에 스카치 테이프를 딱 붙여놓습니다. 그만큼 철저히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굳건히 지키시는 거예요. 그 반면에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겪은 부분도 있죠. 그 이유는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 와서 현장에서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 이 건강 문제, 이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노력하고 살아가는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등한시하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마찬가지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다. 안개 같은 이 인생,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 안개 같은 이 인생을 위해서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투자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전혀 등한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 백부를 위해서는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이지만은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그 돈 백불의 가치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씀을 함께 쇠하는 우리, 또 이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 정말 우리가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되잖아요.
요즘 의사들이 뭐 125세까지 산다 어떻게 해도 실제적으로 125세까지 사는 사람 그렇게 아직은 못 봤잖아요. 그리고 100세 100세 그래도 100세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 안 돼요. 그래도 80이 넘어가고 90이 다 돼가면은 손이 떨리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후들거리는 거예요. 기력이 쇠하고 눈이 어둡고 총명도 없어지고 그런 이 100년도 채 안 되는 인생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등하시하는 것이 저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정말 강조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거를 위해서 투자하지 마시고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정말 한번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서 멋있게 한번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저 천국 가서 영원토록 먼저 간 신앙의 선배님들과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분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은 선민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 분들을,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이여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를 베푸셔서 그들도 다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2019년 한 해는 정말 보람되고 의미있고 뜻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